달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어디 어디 떴나 소래산 위에 떴지 토로야 대낮에 웬 달 타령이야 에휴 이제 곧 추석인데 코로나 때문에 고향도 못 가고 여기 너무 예쁜 카페 앞에서 노래 부르면서 그냥 그리운 마음 달래는 거야 아 그렇지 토로야 고향으로 가는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 몰라? 뭔데? 바로바로 초고속 온라인 고속도로 초고속부터 내가 무슨 소리야 그게? 우리 그리운 부모님을 랜선으로 만나 뵙고 인사드리자 아 랜선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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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온다 나온다 엄마 와 아이고 아버지 잘 지내셨어요? 우리 해로 토로 얼굴 보니까 좋네 해로 너 볼살이 빠진 것 같다 요즘 잘 못 먹니? 어이 잠시만 이거 카메라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해로가 이게 살이 빠질 리가 없는데 인상 문제 있어? 지난 설날 때 유튜브 골드 버튼 받겠다고 했던 것 같았는데 뭐 계획한 일은 잘 되고 있니? 아 그거요? 뭐 급할수록 돌아가란 말도 있고 저희 곧 사인회도 할 것 같긴 해요 애들아 그 옆집 거북할매는 자식들이 보일러를 놔줬더라 아니 뭐 그냥 그렇다고 아 그래요? 저희는 어머니 아버지 마음에 보일러를 놔드렸잖아요 가슴에 손을 대보세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대신에 시흥시 포도랑 연근 택배로 보냈어요 건강 상하지 않게 잘 챙겨 드세요 우리 이렇게라도 얼굴 보면서 자주 만나면 좋겠어요 그래 그래 너무 고맙다 건강 잘 챙기고 이렇게라도 자주 보자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 어머니 아버지 그 투표해주세요 아 맞다 저희 본선 진출했어 올 추석 랜선 추석 인사로 따뜻한 마음 나누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내세요 거리는 멀어도 마음은 가까운 한가위 올 추석 방구석